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홍입니다. 2017년 9월 고1 모의고사 영어 18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o whom 목적격 관계대명사 들어갔죠. 누구에게? 자, 받는 사람에게. 자, it may 조동사 동사 원형이죠. 자, concern은 여기서는 우려하다도 있지만 관련된 사람들에게. 자, 내 와이프 주어 1번, 그 다음 나 주어 2번, 주어 2개. 자, 복수동사 들어갔죠. have leave 되었어요. 완료 쓰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의 계속종용법. 자, 계속 살아왔어. in 넓은 장소 저기서는. 자, small town이라는 대명사니까 이름이에요. 자, for는 기간의 전치사, 뭐뭐 동안의 뜻이죠. 자, for more than 60 years. 60 여러 개 s. 자, 그리고 주어 1번, 주어 2번은, 그러면 나와 내 와이프는, 자, have enjoyed 복수 써야 되겠죠. 즐겨왔다, pp. 또 현재 완료의 계속종용법, 계속 즐겨왔는데, 자, free park라는, free park네요. 자, 대명사죠. 아, 대명사라다. 고유명사죠. 자, 이 공원을, 자, for 또 기간에 대해서, 아, 야, 똑같이 써, 지겹게. 자, 동안, for all the time. 그 시절 때는, 여기서는 60년이죠. 60년 동안 즐겨왔다. 그래서 써있듯이 이것은 2018년 수능 완성 실전모의고사 5회 18번 똑같은 문제 나왔어요. 이거 보통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싶어서 하다 보니까 고3 걸 뺏겨와서 귀찮게 쉽지만 자 when we were young 자 과거죠. 우리가 어렸을 적에 자, 그리고 didn't have 시제일치 자 주어 1번의 과거 and didn't 또 과거 일치 자 didn't have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돈을 자 to go anywhere else 할 자, 그래서 앞에 나오는 머니를 수식해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역법입니다. 자, 면 다른 어떤 곳도 갈. 자, 사실상 여기서는 부정어의 느낌 때문에 not any로 지금 느낌으로 쓰고 있어요. 자, 우리는 would는 여기서 과거의 습관이죠. 과거의 불규칙 습관으로 하곤 했다. 자, 하곤 했다. 와, 부자네, 이게. 하곤 했다. 자, 그래서 would 뒤에 동사원형 걷곤 했었다. 자, 대열이 말하는 건 이 공원이겠죠. 자, almost는 거의 매일. 자, now, 지금. 자, 우리는 senior, 노인. 나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내 와이프는 must 동사 원형. 사용해야만 돼. 자, wheelchair는 wheelchair죠. 자, for는 뭐뭐를 위해서 뜻이에요. 자, extended, 과거분사예요. extend 되어진 walk. 그래서 walk's s 들어갔죠. 명사예요. 자, 그래서 확장된. 자, 확장된 걷기. 그러면 확장된 걷기는 그냥 의역하자면 멀리 걷기 위하여.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find 발견했는데 대신 접속사로 쓰였죠. 뒤에 조동사. The beautiful walking paths가. 자, 복수주어고요. 자, through the park까지 묶이죠. 자, 통과. 공원을 통과하는 그 아름다운 걷는 길이 산책로가 복수동사 are all but 자 impassable 자 all but은 의역해야 되는데 제외하고라도 가도 되지만 여기서는 결코 이런 뜻이에요. 결코 impassable not passable이죠. able까지 그러면은 통과 불가능하다. to는 누구에게죠. 여기서 그녀에게는 내 와이프에게 자 모두 다 불가능해 찡찡뻥뻥 하는 거죠 지금. 자, 그 다음 그 paths, 길들은 복수, are cracked 수동으로 썼어요. 1번. 자, cracked는 금이 가 있고, 그리고 and 또 실제 주어는 paths예요. 이 길들은 복수였죠. 자, are littered, 과거분사 2번으로 썼습니다. 수동태로. littered는, 여기서는 원래 littered이 쓰레기인데, 뒤에 보면은, 뿌려져 있다. 자, 뿌려져 있는데, with 몰랑, 돌들과 s, debris들로. 자, 데브리는 파편들로. 자, 데스는 이 돌들과 파편들이 복수죠. 자, 여기도 복수동사 만드는데 이시에서 감목적어. 자, 그것을 impossible,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to, 진목적어죠. 진목적어인데 룰 동사원형. 네, 롤이 동사예요. 동사로 굴리다. 자, 그녀의 윌체어를 굴리는 것을 자, from A to B 한 장소에서 to 다른 장소로 굴리기가 힘들어. 자, 우리는 희망하는데 that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됐고요. 뭐 접속사로 봐도 됩니다. 너가 will 조동사 또 동사원형. 자, devote 헌신하기를 노력하기를 뭐 헌신해주기를.
자, 리소스는 자원들을.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리소스를 디보트 전치사 to 썼죠, 이렇게. 자, 자원을 삽입절로 썼고요. 디보트 to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전치사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리스토링, 여기 명사 형태로 얘를 전치사로 잡아서 명사가 들어간다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리스토어 복구 하는데, 자, 명사, 자, 복구 아니고 복구라니까. 자, 복구하는데 뭐를? The walking path는 산책로를. 자, in 어디에 있는? Freer Park에. 자, all for all visitors, 모든 방문객들을 위하여 복수. 자, 진정으로.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만 더 보면은, 자, 진정으로 크레이그 토마스가. 그래서 문제의 답은 공원 산책로 복구를 요청하려고가 답이었네요. 쉬운 문제죠. 그래서 주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지금은 이제 괜찮지만 이렇게 크랙 가고 쓰레기로 막 쓰레기처럼 돌이랑 파편으로 막돼 있으니까 휠체어 못 밀고 가겠다는 거죠. 좀 신경 좀 써라 이 공무원들아, 철밥통들아, 이런 내용의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스. 자. 공원 산책로 복구를 요청.